1차 대전 당시의 참호전은 지옥의 재림이었다. 좁은 전선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마주한 그들은 정면에서 기관총과 포로 서로를 공격하며 돌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를 수년 동안 반복했다. 따라서 전방은 치열하게 싸워도 후방은 비교적 안전했고 보급을 위한 열차들은 습격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침공하여 그들의 땅을 절반 가까이 빼앗자 당시에는 소비에트였던 소련은 전 국경에서의 반격을 개시했고 두 달도 안 되어 빼앗긴 영토를 모두 탈환하고 거기에 폴란드 국경까지 침범했던 것이다. 폴란드가 한 곳을 틀어막으면 다른 곳이 뚫렸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후방에서 적이 튀어나오거나 최전방의 병력이 한순간에 고립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소련 역시 너무 빠른 전선 확대로 인한 보급 부족과 폴란드의 반격으로 물러나야 했지만 이러한 계속 전진의 효과는 놀라운 일이었다. 소련은 이런 전운을 통해 앞으로의 전투가 더 이상 안진뱅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고 따라서 새로운 종심 작전 이론을 수립했는데 이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A40이다. 모든 전선에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전선의 특정 부분을 돌파하더라도 소모된 병력으로는 후방에 대기 중이던 예비 병력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덕분에 1차 대전 당시 한쪽이 상대편 참호를 빼앗아도 이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후퇴를 반복해야 했다. 참호가 맞닿은 지역은 초토화되어 풀 한 폭이 나지 못했다. 그러나 소련의 딥 오퍼레이션, 즉 종심 작전의 핵심은 빠른 진격을 통해 적국의 영토에서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가능한 빠르게 종결지어 조국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전선의 아주 좁은 곳에 보병, 전차, 포병, 그리고 항공기로 구성된 충격군을 편성하여 방어 중이던 적 병력을 위아래 모두의 방향에서 동시에 쳐서 충격을 극대화하려 했다. 공격 목표 또한 아주 깊은 후방을 타격하는 것이었는데 일단 종심 작전이 한번 시작되면 기동군이 논스톱으로 하루에 10km씩 수백 킬로미터는 전진했고 이러면 전선 후방에 위치한 적의 지휘본부는 거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운명이었다. 일단 후방의 지휘본부가 무너지면 전방의 병력들이 멀쩡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휘할 방법이 없었고 보급이나 사기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종심 작전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투하제프스키는 광정면 동시접촉 이론 또한 1930년대에 완성시켰는데 한 면을 공격하는 것보다 사면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당연히 적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모든 전술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전투가 시작되면 전선의 모든 병력을 적병력과 접촉시켜 적이 공격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준 다음 가장 약한 부분에 충격군을 투입하여 적 방어선을 무너뜨린다. 이후 장갑차와 보병 그리고 전차로 구성된 기동군을 투입하여 적이 예상치 못한 깊은 곳까지 신속하게 침투하고 그와 동시에 후방에도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적이 2차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면 적 지휘관은 방어할 곳을 선정하는 동안에 소련군은 이미 그보다 후방을 공격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지휘막사에 공수부대원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전방의 병력은 포위당해 각개격파될 것이었다. 도미노의 연쇄작용처럼 적의 방어 태세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도미노의 팻말이 모두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자가 중간에 팻말을 빼놓더라도 이미 그 뒤에 침투한 공수부대가 또다시 팻말을 넘어뜨리는 방식과도 같았다. 이렇듯 종심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부대 중 하나가 바로 공수부대였다. 소련이 1931년에 첫 공수부대를 창설한 이후 공정부대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몇 개의 사단을 갖춘 상태였다. 투하제프스키의 생각대로라면 강대한 화력의 충격군이 전선을 뚫을 때 공수부대 역시 적의 후방에 투입되어 적군은 양쪽에서 동시에 아군과 사투를 벌여야 할 터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당시의 공수부대는 걸음마 단계였던지라 공수부대원들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의 날개 위에 서 있다가 그냥 뛰어내렸는데 이때 개인화기 정도를 장비하는 게 고작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방어가 약한 후방이라고 하더라도 소총만으로는 전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의 병력을 정면으로 상대하기란 불가능했다. 따라서 공수부대는 후방의 수송대와 지휘본부를 기습하는 등의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고 적의 경전차라도 등장했다간 도망쳐야 했다. 따라서 소련군은 이런 공수부대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대전차포를 항공기에 싣고 떨어뜨려 보기도 했지만 이 포는 바퀴만 달렸지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데다가 공수부대원이 몇 명이나 붙어서 운용해야 하다 보니 방어에는 쓸만해도 공격에 써먹긴 힘들었다.
결국 소련은 금단의 연구에 손을 댔는데 바로 전차를 항공기에 실어서 거대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공수부대와 같이 전차를 투입할 수만 있다면 부족한 화력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고 적의 전차를 견제할 수도 있는 데다가 공수부대의 충격력 역시 증가할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전차를 공수하느냐였다. 소련의 대형 항공기 중 하나인 투폴레프 TB-3는 5톤 정도의 폭탄을 충분히 실어나를 수 있었지만 당시 중형 전차인 T-28은 30톤에 가까운 무게였고 그보다 훨씬 작은 경전차인 BT-7마저도 무게가 13톤 이상이었던 것. 그러나 화력덕후 소련군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나마 2.7톤으로 가벼웠던 T-27 경전차에 수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특수한 개수를 맞힌 후에 TB-3 폭격기에 매달아서 저공투하로 물에 던져보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마른 땅바닥보다는 충격이 훨씬 덜할 거라는 예상에서였다. 그러나 T-27 경전차는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무장은 고작 7.62mm 기관총 한정에 불과했고 화염방사기나 무반동포를 달아보려 했지만 이 작은 차체로는 감당이 안 돼서 실패했다. 전차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린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거대한 낙하산을 만들 재료도 부족한 상태였고 아무리 낙하산을 매단다 해도 비행기에서 떨구는 거라서 승무원이 타고 있는 채로 공수할 경우에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가해질 충격이 엄청났던 것이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전차와 승무원을 따로따로 공수해야 했는데 승무원이 정확히 전차 옆에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었다. 또한 공수하고 나면 이들은 적진 한가운데에서 전차를 찾고 탑승하고 시동 걸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차와 승무원은 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었다. 결국 소련은 항공기가 끄는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거기에 전차와 승무원을 모두 실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벌어진 2차 대전에서 영국의 공수부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수송기가 끄는 글라이더를 사용하여 7톤이나 되는 테트라크 경전차를 성공적으로 공수하였으니 당시 소련의 결정은 오히려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전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송기인 안토노프 AN-225를 개발하기도 한 소련 최대의 항공개발사인 안토노프의 설립자 올렉 안토노프는 한술 더 떠서 정신나간 발상을 하게 된다. 잠깐 굳이 거대한 글라이더까지 서서 띄울 거면 아예 날개 달린 전차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승무원들도 탱크에 탄 채로 활공을 끝내자마자 시동 걸고 할 것 없이 바로 전투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개꿀인데?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날개 달린 탱크 A-40이었다. 사실 이 녀석은 말 그대로 나르는 탱크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별 개조 없이 그냥 날개 단 전차의 모습이었는데 실제 모델이 된 전차는 T-60 정찰 전차였고 이 전차에서 헤드라이트, 탄약 등을 줄일 수 있는 한계선까지 빡빡하게 쳐낸 후에 탈부착이 가능한 복염날개 파츠를 붙인 방식이었다. 드디어 1942년 9월 2일에 시험 비행에 들어간 A-40은 공중항모의 주인공이기도 한 TB-3 폭격기의 견인을 받으며 이륙했다. 전설적인 테스트 조종사이며 이후 소련의 우주비행사를 훈련시키기도 한 세르게이 아노킨이 직접 이 정신나간 공중전차의 조종을 맡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무게까지는 어떻게든 최대 이륙 중량에 맞췄는데 항공기에 날개가 달린 거대한 물체가 추가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공기저항이 추가로 발생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륙 도중 폭격기의 속도가 거의 추락하기 직전까지 감소하자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공수전차를 예정보다 빨리 투하해야만 했다. 만약 글라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나르는 탱크는 나르는 관짝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A-40의 날개는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경전차는 마치 거짓말처럼 느긋하게 활공하여 공항 근처의 풀밭에 성공적으로 착지했다. 아노키는 예정대로 글라이더 파츠를 분리한 다음에 T-60을 몰고 기지로 자력 귀환했다. 그들은 전차가 실제로 날 수 있으며 전장에서 신속하게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이렇게 첫 시험 비행은 주베노 프로젝트 때처럼 생긴 것 같지 않게 아주 멀쩡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작 문제는 이를 배달할 항공기에 있었다. 시속 200km를 겨우 넘는 TB-3의 출력으로는 A-40을 제대로 전장까지 실어 보내기가 어려웠다. 테스트 당시 최소한의 연료만 놓고도 이 모양인데 작전에 필요한 양의 연료와 탄약을 더 실른다면 이륙조차 못하고 활주로 끝에 처박힐 게 뻔했다. 이 나르는 탱크는 안타깝게도 이 시험비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다. 한편 이 나르는 탱크라는 발상은 놀랍게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미쯔비시 쿠로 전차에 마이다사의 글라이더를 장착한 3톤짜리 전차인 쿠6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도 만들게 된 계기가 골 때렸다.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 크고 작은 섬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에 전차가 배치된다면 상륙하는 적으로부터 섬을 방어하기가 훨씬 쉬울 터였다. 그러나 절망적인 일본의 수송력으로는 섬마다 배로 전차들을 일일이 실어나르기 어렵다 보니 그냥 날개 달린 전차를 항공기에 매달고 이를 날려보내서 여러 섬에 신속하게 배치하면 어떨까? 라는 기막힌 발상으로 일본에도 뜬금없이 비행전차가 탄생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군답게 그 성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정도로 구렸다. 게다가 이미 태평양에서 한참 처발리고 있던 1945년 1월이 되어서야 프로토타입 한 대가 겨우 만들어졌을 정도로 개발도 늦었던 데다가 때는 이미 이런 귀여운 전차로는 상대할 수 없는 태평양 한정 중정차 셔먼 탱크가 날뛰는 상황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런 걸로 뭔가 비벼볼 틈도 없이 핵을 맞게 된다. 아, 물론 나르는 탱크라는 이런 괴상한 무기하면 역시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기행의 원조 국가 영국의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 베인지벳이라는 이름의 부메랑 형태를 가진 이 글라이더는 탈부착식으로 탱크 위쪽에 장착되어 날 예정이었다. 1943년도에 처음으로 3분의 1 사이즈의 프로토타입을 띄워보았는데 날기는 잘 날았다. 그러나 실험을 끝낸 영국은 의외로 어울리지 않게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거대한 글라이더를 만드는 게 낫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7.6톤의 테트라크 경전차를 실을 수 있는 하밀카르 글라이더가 탄생하여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테트라크 전차를 실어 나르는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전쟁이 끝난 후로도 소련은 종심 작전을 핵심 전략으로 유지했으며 이를 위해 냉전 당시 엄청난 숫자의 전차 부대를 배치해 유사시 유럽으로 돌진할 준비를 마쳤다. 소련이 해체된 뒤에 러시아 역시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BMD 공수장갑차는 물론 아예 제한적인 대전차도 가능한 공수자주포 ES-25 스프루트도 배치했을 정도였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만약 2차 대전 당시에 A-40을 제대로 날릴 수 있는 항공기가 있었더라면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수많은 경전차들의 모습을 독일군이 목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